안녕하세요. 외국어 공부하는 아저씨, 외저씨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치사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 오늘은 이거 after. 정말 수치수식 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뭐뭐 후에 이런 식으로 하죠.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으면 뭐뭐 후에 이런 식으로 하죠. 맞아요. 거꾸로 하면은 순서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A라는 게 있고 이제 B라는 게 있잖아요. A가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치면은 B는 과거예요, 과거. A가 지금 있는 일이고 B가 과거예요, 과거. 시간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치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네? After면은 먼저 있는 일이에요. 먼저 있는 일. 뒤에 말할 게 먼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사람이 B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가 가고 있는데 after the man 하면은 그 남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공간적으로 그렇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자, 이 개념을 잊지 마세요. 절대로 뭐뭐 후에 뭐 하지 마세요. 뒤집어서 해석하지 마세요. 한번 봅시다. 저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시간이 써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시간을 써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죠. 해야 되죠. 가졌어. 점심 또는 이제 점심시간 정도로 하시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을 after. 근데 과거에 그 전에 있던 일이 the meeting. 미팅이었지.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런치가 1시에 있던 일이고, 미팅이 아침 11시에 있던 일이라고요. 이게 오후 1시고, 이게 아침 11시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해야 되니까 과거죠. 과거 일이면 after the meeting. after 하면은 더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더 과거. 여기서 뭐 시제를 맞출, 뭐 시제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더 과거거든요, 더 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예요. 여기서 head 과거분사를 써야 되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the meeting 끝난다고. 그 전에 있던 게 미팅이었다. 이러면 끝난다고요. 필요 없죠. 왔다 갔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Let's meet the day after tomorrow. 네, 최강호 선생님 강의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더 뭐뭐 하면은 그거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라는 신호라고 그런 강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Let's 이제 let us의 줄임말이죠. 허락해라 우리를. 그래서 이제 하자 이 말이 되죠. Let's meet. 야, 만나자. The day 그날에 그날이 이제 the day죠. After 그날에 전에 있는 일이 tomorrow 내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내일은 말고 그 다음 어떤 날에 만나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내일 말고 그 다음은 어떤 날? 내일은 건너뛰고 그날에 만나자. 아니에요. 야, 만나자 그날에. 그 전에 있을 일이 내일. 이거 말 이해 가시죠? 말 이해 가신다고 저는 믿고 다른 예문을 챙기러 가봅시다. 시간 순서상으로 왜 뒤에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는 점심 식사 후에 떠날 것이다가 아니고, 와. 네이버. 자, we will. 우리는 할 거야. leave 떠남을. after 그 전에 있을 일이 점심시간이라고요. 아, 이거 좀 실망. 점심시간 후에 떠날 거야 우리는이 아니고. 아, 네이버. 어떻게 이거를 1번 뜻으로 그런 걸 써놨어. 진짜. 뜻이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드린 이미지를 드리면은 얼마든지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가 asked, 물어봤어. after, 전에 너. 이게 뭐, 무슨 말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녀 물어봤다 이말 되죠. 근데 또 봐봐요. after 뜻을 뭐뭐에 대해 이렇게 해놨죠. 뭐뭐에 대해는 about 아니야? 이래버리면은 밑도 끝도 없다고요. 아,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뭐 그게 그 뜻이에요. The police have
자, police are after him. 이렇게 하면은, 자, 경찰이 이렇게 있죠. 경찰이 있는데, 자, 머리에 경찰 모자. 왠지 왕관 같아서 마음에 안 들고, 자, 이렇게 합시다. 들이죠. 아니까? 상태가, 한명더 복제하고. 경찰들 상태가 앞에 있는 게 경찰들의 상태 앞에 있는 게그 어때요? 이 어떻게 떠올리세요?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경찰이 힘을 쫓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경찰이 힘한테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왜 경찰이 그의 뒤를 이렇게 쫓고 있겠어요? 뭐 잡으러 가든지 쫓아가든지 뭐 하는 거겠죠? 경찰들의 상태에 앞에 있는 게그 직역이 된다고요. 왜 앞에 있는지는 굳이 이제 이거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번역 아시겠죠? He's after a job at our place. 이거 해볼게요. 또 마침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똑같습니다. He 있으자 상태가 그의 상태 앞에 있는 게 맞자 일인데 그 일자리가 정확히 이제 우리 자리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일자리가 존재하는 위치가 그 정확한 위치가 우리 자리 우리 회사라고요 이게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단어를 딱 놓고 보충 설명하는 언어예요. 그의 상태 앞에 있는 게, job인데, 그 job의 보충 설명이 at our place,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우리 자리라고요.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is after 찾고 있다, 이러고 외울 거예요. 아까는 is after가 쫓고 있다였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다. 여기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돼 있죠. 특히 1번 뜻이 그렇죠. In the time following 그 시간을 제외하고 따라오는 시간, 그렇죠? An event, 어떤 사건이나 another period of time 다른 어떤 그 전환점이라고. 봐야겠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Shortly after their marriage, they moved Colorado. 제 발음이 구려도 여러분들은 꼭 네이버 사전 파파고 이런 데 가서 발음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Shortly가 아주 아주 짧은이죠.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인 거죠. 아주 짧은 시간. After 아주 짧은 시간 전에 있던 일.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 예. 우리말 감각에서는 after를 진짜 후치수식 하고 싶을 욕망이 많이 생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네, 봐봐요. Shortly after. 아주 짧은 시간 이전에 있던 일이 their marriage. 어떤 둘이 결혼한 거죠. 빰빠빠밤 한 거죠. 이렇게 화관 씌워주고, 넥타이 메워주고. 빰빠빠밤 결혼하고, They moved to Colorado. They moved to Colorado.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사한 거죠. 어디로? 콜로라도로. 이거를 외국인들이 꽤나 자주 쓰는 느낌이거든요. Shortly after. 시간을 쓰고 그 전에 있던 일이 이런 식으로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이사했다 콜로라도로 이런 식으로 되죠. 저도 알아요. 애프터가 되게 후치수식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단어인 건 아는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뽑아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shortly after 하면은 잠시 후에라고 아마 얼마 안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안 찾아봤어요. 참고로 그냥 이미지로 그려드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적인 표현인데, he'd gone with his secretary for an after work drink. 이제 after work 해놨죠. 봐봐요.
자, 키읔, 그는 할 거야. get out. 나가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뭘할 건지를 이제 서술하는 거죠. 할 거야. 나가서, 함께 하는 거, 그의 비서죠. 나가는데, 함께 하는 게 그의 비서예요. 비서, 이렇게, 철 끼고 있고. for는 이제, 최재봉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for는, 나아가는데, 어떤 기대감, 또는 어떤 뭔가를 바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바라고 나가는데, on after work. 이제 after work는 그냥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봐요, 한번. 그 전에 있는 일이 work.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work 하고 있는 거죠. 비서도 여기 책상에 앉아서 work 하고 있고. for an after work drink. 마시러 갑니다. 그다음에, 짠해, 짠, 러브샷해. 그쵸? 그래서 지금 on after work 했는데, on after work 이거를 사전에서 또 찾아보면은 분명 나올 거예요. 분명 나올 거예요. 퇴근 후에. after work 직업이 끝난 후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림으로 뽑아내시면은 이렇게 그 전에 있는 일이 일하는 거. 이거를 명사화 시킨 게 지금 이제 이게 된 거예요. 명사로 만들어서 결국 퇴근 후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지로 뽑아보시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Day after day, we kept staying. Day after day 해봐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봐요, 그냥. Day는 이제 날이죠, 날. 날이 이제 태양으로 표시할게요. 해가 떠 있는 거 날이니까. 네, after, 그 전에 있는 날이 또 날이야. 이거 뭘로 보이세요, 이 말이? 이 말이 뭘로 보이세요, 지금? 우리말에서 제일 가까운 게, 날이면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근데 이거를 얘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날 전에 있던 일이 그날. 날에 날을 이어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We kept studying. 우리 유지한다, 공부하고. 힘들게 주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외우는 거는 그림으로 그 단어의 본질을 떠내보세요. 떠내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으로 그려서 그 단어의 본질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세요. 체험을. I store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store인데 in 둘러싼 상황이 about 10 times 둘러싼 상황이 about 10 minutes 10분 정도가 된 거죠. 이게 이제 9분인지 11분인지 모르지만 대충 이쯤. 근데 after 그 전에 있던 일이 잠깐만 이 정도 위치는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일이 2시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있던 일이 뭐라고 쓴다고요. 왜 보충 설명이거든요. 여기는 보충 설명. 여러분이 문법으로 그렇게 막 했잖아요. 뭐 전치사 구, 전치사 절, 뭐 이런 막 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야, 2시 10분 전이야. 2시 10분 전이야, 지금. 2시 10분 전이야.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으로 쓴다고요. 내가 너보다 3년 일찍 태어났어. 계산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얘네도 그런 식으로 당연하게 뭔가 계산하거나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거나 그런 식의 이제 어떤 화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공간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시간적인 얘기였고. 자, she가 이렇게 있고. 자, 머리 두 갈래. stared. 이렇게 이제 바라본 거죠. stared. 바라봤는데, 그 바라본 방향에 앞에 있던 게 그예요. 근데 그가 이쪽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가, 그녀의 시선 앞쪽에 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좀 멋진 말이 있는데, chasing after something you can have. 자, chasing은 쫓다죠. 쫓는 게 chase죠. chasing 쫓고 있는 거, 이렇게 쫓고 있어요. 야, 거기서 이렇게 쫓고 있어. 쫓고 있는데 after 이 쫓고 있는 것의 앞에 있는 게 something 어떤 것인데 그 어떤 것인지 you can have 네가 가질 수 없는 거. 어? 어?
네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쫓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쫓는 거 앞에 있는 게 어떤 건데 네가 할수 없어, 가지는 걸. 순서대로 읽어지잖아요, 얼마든지. 그림으로 뽑아내보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면은 순서대로 해서 돼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해봐요. 그가 있는데 그의 상태가 sorry는 이제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아니고 그 마음의 어떤 불편함, 마음이 편치 않음, 그거를 이제 sorry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상태는 되게 마음이 뭔가 불편해. 마음이 뭔가 불편. 둘러싼 상황이 in years, 몇년 동안, in after years, 그 전에 있던 일이 years, 몇년 동안이라고, 몇년 동안. 여러 해 후에, 뭔 소리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가자면, 그는 몇년 동안 어떤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The pigs were after breaking loose. 자, 어쨌든 해봐요, 모르겠어도. A pig's가 이렇게 있죠? pig가 아니고 개 같은데. A pig's가 이렇게 있어요. pig's가 이렇게 있고. pig's의 상태에 앞에 있는 게 breaking loose. breaking loose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거는 be on the point. 접촉한 상태가 어떤 점이고, of doing something. 뭔가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Or have just done it. 아니면 방금 그렇게 끝났거나. Break loose. 도주하다, 벗어나다. 아하. 그러니까 돼지들의 상태가, 이게 이쪽으로 끌고 가볼게요. 돼지들의 상태보다 앞에 있던 일이 breaking loose. 울타리를 깨먹고 이제 도망친 거죠. 울타리를 깨고 나서,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돼지들의 상태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 breaking loose. 울타리 깨고 도망쳤다. 네, lose가 이게 명사가 뭔지 봐야 할것 같은데. 헐거워진 게 이제 망가지어서 뭔가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돼버렸다.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break loose. 그러니까 이것도 그쵸? 뭔가 우리가 웃음을 참을 때는 뭔가 여러 부분 근육적인 느낌으로 되게 여러 부분을 이렇게 이러고 있죠. 근데 그게 break 된 거야. 그게 break 이러고. 다그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여러 의미가 파생되죠. 파생됩니다. 또 하나 배웠고요. 네. The pigs were after breaking loose. After가 후에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네? A가 지금 일이라면 after, 먼저 A보다 먼저 있던 일이 B라고요. 아시겠죠? 저도 오늘 여러 가지 공부했고요. Break loose. 네, 막 자주 써먹어 볼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공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